계속 이어서 326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326페이지 1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활동. 네, 노동입니다. 노동은 단순히 육체적 활동뿐만 아니라 여기 두뇌를 쓰는 정신적. 네, 사무직 종사자들도 많죠. 그러니까 그것도 꼭 아시고요. 2번 가게가 제공하는 생산요소에는 자 생산요소 3대 생산요소는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노동, 자본, 토지죠. 예, 물론 여기에 이제 하나 뭐 경영을 제 네 번째 생산 요소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이 세 가지 생산 요소 중에서 현대 사회에서 중요성이 증가하는 게 뭐냐 하면 뭐 기술일 것 같은데요. 노동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기술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많이 강조가 됐던 것이고 최근에는 이제 인적 자본이죠. 사람의 노동, 인적 자본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단계니까 노동이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3번 가게는 자본을 제공하죠. 가게는 생산요소인 자본을 제공하는데 금융시장을 통해 자본을 제공합니다. 네, 은행에다가 이제 자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자 자본의 대가는 이자죠. 4번 가게는 상품의 소비자죠. 상품. 그 다음에 5번 가게는 세금을 납부하여 정부의 재정 마련에 기여하는 네, 역할도 합니다. 네, 기업도 마찬가지요. 기업도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가 되고요. 네, 6번은 가게의 소득은 생산요소가 한 가지일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나요? 아니죠. 가게가 뭐 노동만 갖고 있는 사람보다 가게가 이제 노동, 자본, 토지까지 전부 갖고 있는 그런 가게는 당연히 소득이 더 높아지니까 틀렸습니다. 7번 네,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현재의 소득 외에도 미래의 소득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미래에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비록 오늘 돈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끌어당겨다 쓸 수가 있는 것이야. 그렇죠? 네, 8번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 경제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효용을 얻는다. 네, 당연히 맞습니다. 9번 현대사회는 지식 정보와 관련된 직업의 종류들이 증가하겠죠. 정보화 사회니까. 그리고 이제 2차 산업이었던 제조업 그 다음에 3차 산업이었던 서비스업 비중이 점차 네, 자 저기 서비스업 비중이 더 증가한다. 요 두 개 중에서는요,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한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조업은 이제 2차 산업이었고, 제조업은 오히려 이제 줄어드는 거죠. 10번은 미래의 소비를 위해 비축한 돈을 저축이라고 합니다. 저축. 그래서 소득 중 소비하지 않는 부분이다. 저축이에요. 네, 소득이 있죠. 소득은 저축 플러스 소비로 이루어집니다. 소비. 그 다음에 11번. 그래서 가처분 소득은 소비 플러스 뭐라고요? 괄호 안에 이제 저축이 들어가야 된다고. 12번. 가계의 저축은 기업의 투자 자금이 원천이 되어 경제 상황을 돕습니다. 네. 우리가 저축을 하면 은행에다 저축하면 은행은 기업에다가 이제 대출을 해줌으로써 기업이 자본금으로 쓰게 된다. 13번. 합리적 소비는 주어진 소득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는 소비예요. 네. 14번 합리적 소비를 위해서는 현 시점뿐만 아니라 먼 장래까지 감안하여 네,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15번 다른 사람들이 검은색 옷을 입고 다니니까 나는 빨간색 옷을 입는다. 다른 사람의 소비 형태와 반대로 가는 현상 스노우부죠. 스노우부 자, 속물 효과라고 합니다. 그 반대 개념은 밴드웨건 효과예요. 모방 효과. 자, 16번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과시하기 위한 거. 네, 나는 이런 경제적 능력이 있어. 그래서 자기가 필요하지도 않은 뭐 명품 가방이나 고급 승용차 이런 것들을 사는 효과, 이런 걸 베블렌 효과라고 하죠. 17번 상품을 소비할 때 얻는 효용보다 그에 따른 기회비용이 더 크다면 네, 여러분 기회비용은 항상 작은 것이 좋다고 그랬어요. 네,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기업이 기회비용이 크다고 한다면 그건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합리적이다 틀렸습니다. 18번 엥겔이라는 학자가 엥겔 지수를 얘기했죠. 전체 생계비 중에 이제 식품 음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19번 과시소비, 과소비, 모방소비, 충동소비,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등 모두 비합리적 소비예요. 뭐 잘못된 게 하나 있죠. 환경을 생각해야지. 네, 환경을 생각해서 내가 이러한 소비 활동을 하는 것이 환경에 해롭다고 한다면 하지 않는 행태, 그게 바람직한 거지.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네, 20번. 소비를 담당하는 경제 주체. 저 기역에는 이제 가계가 들어가고. 자, 가계가 상품의 수요자로서 참여하는 시장. 상품의 수요자로서 생산 참여한다 그러면 생산물 시장이에요. 만약에 생산 요소의 공급자로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때는 생산 요소 시장이 되지. 자, 디귿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소비. 네. 요거는 뭐 과시 소비죠. 그다음에 생산에 참여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생산 요소. 네, 가게가 네, 임금을 받는다 하면 노동을 제공했기 때문에 임금을 받잖아요. 경제 생활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한 방법. 네, 여기서 이제 그 보기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비용 편익 분석과 관계되는 것 같아요. 비용 편익 분석.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크게 하는 것. 이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습니다. 21번은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식비, 주거비 등의 기본적 재화에 대한 소비 비중이 어떨까요?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 식비나 주거비, 이게 기초적인 어떤 소비재인데 요건 21번은 이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해답 부분이 좀 잘못됐네요. 해답에 증가라고 돼 있죠? 감소로 고치겠습니다. 감소. 22번 가계의 의사결정은 사회계층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받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회계층, 중층, 네, 상층, 하층에 속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가계의 소비 행태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23번 탈산업사회, 즉 정보화사회죠. 이때는 소비자는 친환경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고령화에 따라 실버시장, 그러니까 노인들을 소비계층으로 하는 시장들, 네, 이분들 당연히 확대가 되겠죠.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네, 33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31페이지요. 1번 기업은 생산활동의 주체. 맞아요. 생산하는 곳은 기업. 이제 소비활동의 주체는 가게가 되고. 2번 기업의 생산에는 재화와 서비스의 제조, 운송, 저장, 판매 등 무형의 모든 활동이 포함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생산하면 그냥 그동안에는 제조만 생각해왔을 텐데 네, 운송, 저장, 판매 이런 것도 다 어떤 물건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행위들은 전부 생산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3번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 기계, 자원 등을 의미하는 것. 네, 이런 걸 생산 요소라고 부르죠. 기업은 가게에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얻는다라고 해야 됩니다. 수입을 얻는다, 이윤을 얻는다. 5번 기업의 이윤은 계산, 이윤 계산 방식. 네, 얼만큼 총 수입, 일단 총 수입에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빼면 그 남는 것은 기업이 가져가는 거니까 이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수입 마이너스 총 비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6번 가계 소득이 감소하면 기업의 판매 수입이 감소합니까? 가계 소득이 감소하면 그만큼 아까 그 여기 써놨던 거 있었죠? 소득은 예, 저축 플러스 소비잖아요. 그러니까 가계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도 그만큼 감소가 되니까 기업이 물건을 그만큼 덜 판매를 한다. 그래서 판매 수입이 감소하겠습니다. 맞아요. 7번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 요소와 기술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기업가라고 얘기합니다. 8번 기업과의 의사결정 과정은 문제를 인식해서 이제 우리 회사가 이윤 확보를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을까 이제 문제를 인식하고 결정 기준의 확립과 가중치를 보여요. 결정 기준 그리고 이제 대안들을 선택해 대안들을 각 대안들을 평가해야죠. 어떤 대안이 좋은지,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이번에 판매를 하는 것이 좋으냐, 어떤 물건을 어느 가격에 내놓는 것이 좋으냐라는 대안들을 다 평가한다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실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야 되겠습니다. 자, 29번 이자율이 상승하면 기업의 투자는 증가하냐. 네, 기업은 이제 자본을 끌어다가 생산 활동을 하는 주체잖아. 그러니까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자본의 대가가 높아진다는 것이고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투자는 감소하겠죠. 오히려 10번 제품의 판매가가 상승하면 기업은 제품의 생산량을 어떻게 할까요? 늘리겠지. 예,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이윤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생산할 겁니다. 11번 제품의 원자재 가격이 증가하면 그럼 비용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이제
물건을 만드는데 이런 마이크를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 그러면 물건 가격이 비싸지겠지. 따라서 그럼 잘 안 팔릴 거예요. 그러니 생산량을 감소시킨다라고 해야죠.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겁니다. 네. 주주들이 소유자고, 그리고 이제 그 뭐 대표이사, 이사 이런 사람들이 경영자거든. 이 사람들을 분리시킴으로써 위험을 분산한다. 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네. 13번 리콜 제도 있죠. 네, 결함이 있는 상품을 다시 회수하거나 아니면 수리를 해주는 제도, 리콜. 또는 제조물 책임 제도는 소비자들에 관련된 거. 이거 우리가 저 앞에 어디서 배운 것 같아. 그래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입니다. 14번 경제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기업에 부여된 도덕적 책임을 의미하는 말. 요즘 이제 많이 하는 말, 경제윤리. 자, 그러면 33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38페이지 1번 정부가 독과점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이유. 네, 독과점이라는 것은 이제 기업의 수가 하나이거나 몇 개, 한 서너 개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이들이 막 담합을 하지요. 불공정 행위. 그래서 이제 그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니까.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니까 이거는 이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외부 뭘까요? 생산자에게 비용을 부과시킨다. 비용을 부과시킴으로써 적절한 수준으로 생산량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거니까 이건 외부 불경제가 되겠어요. 외부 불경제인 경우는 그 생산 비용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3번 정부가 외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과 벌금을 부과하면, 이게 똑같은 문제죠. 외부, 특히 이제 외부 불경제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이나 벌금을 부과하면 생산 비용이 늘어나니까 생산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4번 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그 부자로부터 소득이 이제 가난한 사람에게 다시 흐르도록, 그래서 소득의 재분배와 관련이 있는 거지. 5번 로렌스 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사회다. 그래서 로렌스 곡선 최근에 시험에 많이 잘 나오는데요. 이게 인구 누적비잖아요. 인구, 그 다음에 여기 소득 누적비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대각선이 완전 평등선이 됩니다. 완전 평등선. 네, 따라서 이건 어떻게 할까요? 자,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사회입니다. 6. 10분위 배율. 여러분, 10분위 배율, 5분위 배율 이렇게 나오면 10분위 배율은 클수록의 평등한 사회고요. 5분위 배율은 작을수록의 평등한 사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10분위 배율 같은 경우는 분자 부분에 하위 계층 소득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6번은 10분위 배율은 클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다. 7번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부의 뭐 제도를 두 가지 있습니다. 소비자를 보호한다. 소비자 보호하는 거 많이 있겠죠. 소비자 기본, 소비자 보호 관련된 법규를 제정한다든지 소비자 보호기관을 운영한다든지 하면 되겠습니다. 네, 8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정부가 행정활동이나 공공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지출하는 경제활동, 요건 이제 재정활동이라고 부르죠. 정부의 살림살이 자체는 재정활동이야. 그런데 그 재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수입과 진출을 사전에 예정하고 계획을 해야죠. 내가 어떻게 쓸 거야. 다음 내년도에 얼만큼 지출하고 얼만큼 수입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 계획서는 또 예산이라고 필요합니다. 예산. 디귿은 정부가 필요한 경비로 쓰기에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손이다. 돈 자체는 세금이 되는 거잖아요. 조세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9번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반드시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죠. 네, 이건 이제 조세 법률주의라고 얘기합니다. 10번 조세 저항이 적어. 적단 얘기는 내가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잘 부지불식간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조세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간접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접세는 이제 비례세죠. 내가 상품을 구입하면 거기에 몇 퍼센트 일정한 세금이 그대로 거치는 게 간접세야. 이건 간접세이고 이는 비례세율이다. 따라서 이제 조세 저항이 적게 됩니다. 직접세 같은 경우는 그대로 눈에 보입니다. 내가 세금을 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커져요. 누진세고. 자, 11번 간접세 비중을 늘리면 저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담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간접세의 단점이죠. 간접세.
그러니까 비례세로 붙이다 보니까 부자 입장, 돈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 내는 게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데 저소득층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그게 역진성이 있다고 하죠.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맞아요? 12번. 저소득층에 부담을 줘 빈부격차를 크게 한다. 이렇게 내면 또 다시 비례세율이라고 해야 되고. 13번. 자,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나 주세. 이런 건 이제 일정한 비율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간접세인데 비례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간접세로서 네, 조세저항이 적은 게 아니죠. 아, 조세저항이 참 적죠. 맞죠? 징수가 용해다. 기억 맞습니다. 담세 능력에 대한 공평 과세가 가능한 거는 이거는 틀려요. 이거는 누진세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 13번은 간접세로서 기역이라고 해야 됩니다. 14번 재정은 사경제와 달리 양입 제출, 즉 수입을 생각하고 지출을 결정하냐. 반대로 돼 있어요. 네, 양출 재입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 정부가 하는 재정 활동은 먼저 지출을 결정해.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정부가 얼마의 돈을 쓸 것인가를 결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입, 즉 세금을 결정한다 이렇게 돼요. 우리 개인과 같은 가게는 수입을 생각하죠. 내가 내년에 얼마큼 돈을 벌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도 지출을 하죠. 요건 이제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4번 틀렸어요. 15번 회계연도 며칠까지 국회가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우선 필요한 경비를 추산한다. 이걸 준 예산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요건 이제 30일 전에요. 국회는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즉 12월 2일쯤, 12월 2일 밤 12시까지는 다음 연도에 예산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죄송해요. 내가 지금 준 예산을 설명하고 있죠. 준 예산은 이제 회계연도 개시일까지도 미처 결정하지 못했을 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개시일이에요. 뭐 30일 전은 이제 30일 전까지 의결을 해야 된다는 말이고, 뭐 30일 부득이하게 넘길 수는 있죠. 넘길 수는 있는데 최소한 회계연도 개시일까지는 통과시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준 예산제도가 네, 성립이 됩니다. 자, 16번 잘못된 부분을 고치죠. 경기 불황으로 실업이 문제가 되면 기업 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수요를 증가시키죠. 네, 총수요는 뭐죠? 총수요는 네. 그래서 총수요는 이제 지출, 소비 지출이에요. 소비 지출 플러스 투자 지출 플러스 이제 정부 지출 그다음에 순수출 이렇게 되는 거죠. 경기 불황기에는 이 총수요를 늘려야 돼요. 그러면 소비와 투자 이런 것들을 더 이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되니까. 16번은 자, 기억 요건 맞죠 일단. 그 다음에 정부가 이러한 재정정책을 시행하면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해 총수요가 증가합니다. 이는 투자 증가 및 고용 확대로 이어져 국민경제는 활성화돼요. 자, 재정 수입보다 재정 지출이 더 큰 재정 운영 방식이다. 그러니까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다. 이런 경우를 적재라고 하죠. 니은이 틀렸네요. 니은은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적자 재정 정책이란 재정 수입보다 재정 지출이 더 큰 재정 운영 방식으로 부족한 재정은 국민들에게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자, 17번 정부는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기업의 입장에서는 항상 효율성이에요. 이제 투자 대비 편익을 가장 크게 하는 것인데 당연한데 정부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이제 형평성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지역적인 형평성, 계층 간의 형평성 이런 형평성 우선 고려해서 합니다. 18번 정부는 소득 재분배를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달성하냐. 네. 지금 소득 재분배라 근데 소득 재분배는 오히려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위한 정책이죠. 틀렸습니다. 네, 형평성을 달성한다 이렇게 고쳐야 돼요. 19번 예산 편성은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이므로 사회적 역할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들은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20번 예산 집행 절차를 바르게 배열하시오. 처음에 리을이겠네요. 정부의 예산 편성이 먼저 있어야 돼요. 예산 편성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감사원이 결산 감사를 한 다음에 그래서 이걸 국회에 보고하면 국회가 결산의 그 결과를 승인하는 절차로 갑니다. 그래서 리을, 기역, 니은, 디귿.
21번 침체된 국민경제를 활성화하려할 경우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죠. 아까 위에 나왔던 거네요. 네, 이제 지출을 많이 확대합니다. 이런 걸 적자예산이라고 하지. 불경기 때는 적자예산입니다. 22번 경기 침체기에는 긴축 재정정책을 펴서 아니죠. 확장 재정정책을 펴야 돼. 지출을 늘린다고요. 침체기에는 지출을 확대해야 돼. 그래서 확장 재정정책을 펴서 뭐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거 아니죠. 확장 재정정책을 펴면 물가는 다소 오를 수가 있습니다. 23번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회보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네, 재정정책으로서 소득 재분배 구현에 임하잖다. 당연히 뭐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이건. 자, 24번 정부가 채무 불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재정 수지를 균형으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채무 불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돈을 빌릴지라도 네. 그러니까 가능한 돈을 빌리지 않아야죠. 돈을 빌리게 되면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커지니까. 그래서 재정 수지를 균형으로 회복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국제적으로 신용 등급은 뭐 최수위에 있죠. 그 이유가 국제사회에서 빚을 갚을 능력, 즉 신용도를 크게 좋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런 것들을 재정 건전성이라고 합니다. 재정 건전성. 25번. 시민의 재정에 대한 선호가 예산 과정에 반영되는 거. 네, 시민은 이제 납세자잖아요. 세금을 내는 사람들.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부 예산 사업이 수행되도록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관찰하고 감시하는 이런 것들을 재정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재정민주주의란 말은 좋은 말이에요. 재정민주주의. 재정민주주의. 시민의 의사가 반영된 재정활동. 자, 35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359페이지로 가시면 1번 보시죠.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시장이지. 재화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 시장이에요. 생산물 시장. 자, 2번 시장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거래 비용의 감소라는 경제 역할을 담당합니다. 시장이 이제 가격이라는 신호등에 의해서 움직임으로써 자원이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하고 사람들이 이제 거래 활동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3번 노동, 외환, 증권 이런 것이 이제 거래되는 시장이 눈에 보입니까?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눈에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걸 추상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은 구체적 시장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추상적 시장. 자, 4번 시장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분류할 수 있어요.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된 시장은 생산물 시장. 노동이나 자본, 네, 토지 자원 이런 것들이 거래된 시장은 생산 요소 시장이라고 합니다. 5번. 여러 가지 생산 가능한 재화 중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한다. 네. 그래서 내가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거. 분업이 아니라 특화라고 해야 되죠. 이거는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건 특화. 그다음에 6번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자발적으로 교환한다는 것은 수요자에게는 이제 그 만족의 증가죠. 효용의 증가. 공급자에게는 이윤의 획득이라는 이득을 안겨줍니다. 이 둘을 합해서 이제 교환의 이득이다 이렇게 합니다. 수요자는 만족이 증가해요. 공급자 기업이죠. 기업은 이제 이윤이 증가하고. 7번 시장에서 형성되는 모모는 자원의 배분을 안내하는 신호등. 네, 시장에서의 신호등 역할은 가격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은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한다. 시장에 무엇이 이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의 가격이 가격 그 다음에 공정한 경쟁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 8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래자들이 상대방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태도로 거래에 임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속이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게 물건을 살 때마다 항상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막 확인하려니까 참 힘든 거야. 거래자 중 한쪽에서 시장에서의 뭐 지위를 이용하거나 상대방의 급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무슨 지위? 뭐 우월한 지위라고 하면 되겠네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거래 당사자들이 뭘 통해 경쟁을 회피하거나 부당하게 독점 행사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뭐 가격 탐압,
담합 같은 거 얘기하면 되겠어요. 담합. 자, 9번. 기업들의 독점적 행사와 지나친 경쟁으로 여러 가지의 불꽃 향이들이 나타나는 시장, 이걸 독과점 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10번. 시장에서의 경쟁은 기본적으로 경쟁에 의한, 그죠? 공정한 가격, 그죠? 가격에 의한 경쟁이다. 시장 경제의 이러한 비인간적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더불어서는 공동체의지 필요하다. 자, 11번. 독점적 경쟁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 여기 좀 다수의 어떤 경제 주체들이 경쟁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상품 차별화를 통해, 여기 상품 차별화가 핵심 단어예요. 가격 차별화가 아니라 상품의 서비스의 정도를 약간씩 다르게 하는 상품 차별을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의도합니다. 품질, 디자인, 서비스 등 가격이 아닌 경쟁이 존재해요. 맞아요? 12번. 일문일가의 법칙. 하나의 물건에는 반드시 한 개의 가격이 성립한다는 법칙. 이거는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거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어느 한 공급자가 생산물 가격을 달리하면 예, 거기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가격으로 수렴하게 돼요. 13번. 냉장고, 승용차 등의 과점 시장. 예, 기업의 수가 적죠. 이때는 담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아요. 담합도는 독자적인 행동. 14번.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단위당 생산 비용이 감소하는 걸 우리가 이걸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해요. 요 볼펜을 하나 만들 때 처음 한 개를 만들 때는 엄청난 공장을 하나 지어야 되잖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뭐 천 개, 만 개, 십만 개, 백만 개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요거 볼펜 하나 단위당 들어가는 비용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규모의 경제. 15번. 경제 주체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추상적 욕구. 욕구는 수요라고 해요. 수요. 그런데 경제 주체가 특정 가격 수준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구체적 수량. 이건 수요량이라고 합니다. 자, 16번. 재화를 구입하고자 하는 의사는 수요라고요. 수요는 재화를 구입하고자 하는 의사. 그리고 공급은 재화를 판매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죠. 시장 가격은 바로 시장의 이러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네, 17번. 수요의 크기는 가격과 소득, 다른 재화의 가격, 사람들의 취향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낮을수록에 수요는 커질 수 있어요. 근데 소득이 클수록에, 그렇죠? 자유 가격. 근데 공급의 크기는 가격을 비롯해서 생산비, 기업의 기술 수준, 경영 목표,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돼요. 그 괄호 안에 이제 생산비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공급자는 생산비가 낮으면 공급을 그만큼 많이 하게 되니까요. 18번 문제. 수요 법칙에 따르면 시장 전체의 상품 가격과 시장의 수요량 사이에는 상품 가격이 낮을수록 수요는 늘어나죠.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거 뭐 잘 아시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역의 관계라, 마이너스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19번. 시장 가격이 불균형일 경우는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구매자 간의 경쟁. 왜 경쟁하죠? 구매자. 이제 수요자들끼리 왜 경쟁하냐. 물건이 그만큼 적으니까. 일단 초과 수요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초과 수요. 초과 수요 시에는 구매자 간에 경쟁해서 가격이 막 올라갑니다. 근데 초과 공급 상태는 공급. 물건이 많으니까 판매자 간에 경쟁을 통해서 가격을 하락시킨다고 얘기해요. 20번. 어느 두 재화가 비슷한 효용을 지니고 있어서 서로 대신하여 소비할 수 있는 경우. 이걸 대체제라고 하죠. 네, 사이다와 콜라 이런 관계. 21번은 자동차와 가솔린. 네, 자동차와 가솔린은 서로 이제 결합해가지고 같이 소비가 될 때 효용을 크게 하니까 커피나 설탕도 마찬가지. 이런 경우를 보완제라고 합니다. 22번 콜라와 사이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이제 대신 소비할 수 있는 대체제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대체 관계. 23번 네, 23번 연관제라고 나왔어요. 연관제는 보완제나 대체제를 연관제라고 합니다. 연관제. 그래서 연관제의 가격의 변화. 자, 사이다와 콜라 생각해봐요. 사이다와 콜라는 사이다 입장에서 보면 콜라의 가격이 변한다. 그러면 사이다 자체에 뭐가 변한다는 거예요? 수요가 변한다는 거죠. 네, 그죠? 수요라고 해야 됩니다. 24번. 대체제 가격이 상승했다. 이제 사이다 입장에서 볼 때
콜라의 가격이 상승해. 그럼 콜라를 그만큼 덜 소비하니까 사이다를 많이 소비하지. 따라서 사이다의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25번. 하급제 중에서 가격이 하락할 때,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오히려 감소하는. 네. 이 특수한 제한은 뭐냐? 원래 수요 법칙에 따르면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늘죠. 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수요량이 감소하네. 네. 기펜제라고 합니다. 기펜이라는 학자가 발견해가지고 기펜제라고. 감자 같은 걸 봤는데 감자. 감자는 이제 저소득층들이 많이 주로 많이 먹는데.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면 저건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니까 우리도 먹지 않겠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요가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기펜제라고 해요. 26번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은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증가. 그 다음에 대체재 가격은 상승하기 때문에,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호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27번 인구가 늘거나 소득이 늘면 수요도 증가하겠죠.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28번 경제 주체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판매 그러니까 네, 공급이라고 하죠. 욕구 그러면 공급량이 아니라 공급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29번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늘어나느냐. 네, 공급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기 공급 곡선 수요 곡선 이렇게 됐을 때 요 자체는 공급이다 수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공급 곡선 자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수요 곡선 자체로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요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공급량이 변동한다고 수요량이 변동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9번인가요? 29번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늘어난다 맞고요. 30번 공급량의 변동은 제품 자체의 가격이 변했을 때 발생한다. 맞아요.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이제 공급량, 수요량이라고 양자를 붙여야 됩니다. 31번 노동력의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하는데도 네, 공급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냐. 그렇죠. 어떤 사람들만, 그러니까 그 노동력의 가격이라는 거는 임금이죠. 임금. 임금이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자, 이게 이제 노동이라는 상품이야. 노동. 노동이라는 상품인데, 노동이라는 상품의 공급 곡선이에요. 임금이 어느 정도,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공급량도 늘어나지만, 어느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경향도 있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더 일할 필요를 못 느끼고 좀 쉬고자 하는 거죠. 일보다 여가를 선호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32번 공급의 변동은 공급 곡선상이 아니라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걸 공급의 변동이라고 하고, 예, 공급 양의 변동이 바로 공급 곡선상의 이동을 말합니다. 틀렸어요. 33번 생산요소가 가격이 하락하고 기술이 진보하고 다른 재화의 가격이 하락한다. 네, 특히 다른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다른 재화의 이윤이 줄어드니까, 네, 그거를 이제 생산 안 하고 오히려 다른 또 다른 재화를 생산하니까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킵니다. 34번 생산비가 상승하거나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면 그만큼 이윤이 줄어드니까 공급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365페이지로 가볼까요? 365. 자, 수요 곡선과 1번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자, 두 곡선이 이렇게 교차하는 지점에서 왼쪽으로는 가격, 그리고 아래로는 이제 거래량. 네,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라고 해야 됩니다. 2번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많은 상태 초과 공급이라고, 그리고 공급량에 비해 수요량이 많은 상태를 네, 초과 수요. 3번 어떤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아, 네, 그러면 이제 판매자끼리 서로 경쟁함으로써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떨어져요. 자, 4번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이 하락합니다. 가격이 하락하니까 이제 수요 법칙에 따라서 수요량이 증가하지요. 네, 그리고 공급량은 감소하고. 맞겠네요? 5번. 어떤 재화의 수요가 고정된 상태에서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간격은 이런 거는 이제 아직 학습이 안 된 분들은 그림으로 그리는 게 좋죠. 이렇게 이제 수요 곡선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급이 증가한다. 이렇게 공급 곡선이 이렇게 증가한다면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늘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재화의 공급이 고정된 상태에서 수요가 감소한다. 공급 곡선이 가만히 있는데 수요가 줄어들어. 그러면은, 네.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균형 가격은 이제 하락하고, 그 다음에 거래도 감소합니다. 7번.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늘어난다. 그러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를 예측합니다. 균형 거래량은 이제 증가하는 것이 확실하죠. 두 곡선이 전부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두 곡선이 이렇게 돼 있던 것이 네. 모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니까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 맞는데 과연 이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 왜 그래요? 네. 두 곡선의 이동의 폭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8번 할 차례죠.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 적용되는 AJ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모든 가격대에서 100개씩 증가했다는 얘기는 이 그림처럼 오른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똑같이 간다고 나왔어요. 100개씩. 그러니까 균형 가격은 불변이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지요. 맞습니다. 9번. 경쟁에 존재하는 재화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 이게 물가죠. 물가. 네, 물가란 가격 수준이다. 통상 각 재화의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평균한 물가지수로 나타냅니다. 물가지수. 자, 10번. 효용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가 아니라 가격 변동으로 인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재화를 구입하는 거. 이거 투기하는 거지. 네, 투기적 수요라고 합니다. 투기적 거래. 시장이 경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투기적 거래는 미래의 가격 활동을 완화시키는 긍정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어요. 시장이 경쟁적인 상황. 그러니까 사람이 거래한다는 목적은 이윤을 얻고자 하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우리 경제 활동이라는 건 투기적인 성격이 있긴 있어요.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괜찮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11번 정부가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부과하면 네. 그래서 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예, 세금을 부과한다. 여러분, 세금을 부과한다. 공급자에게 세금 부과한다고 했어. 그러면 공급 곡선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생산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생산비용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왼쪽으로. 그러면, 네, 여기서 가격은 오르고, 네, 거래량은 줄어들고, 이렇게 됩니다.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감소한다. 12번,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구입하기에 최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거. 네, 요걸 소비자 잉여라고 합니다. 소비자가 내가 이 정도는 기꺼이 지불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그보다 적은 값만 지불하면 구입을 할 수 있을 때 그 차액만큼 소비자 잉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13번은 소비자 잉여는 시장 가격이 낮을수록 커지는 거예요. 낮을수록 좋죠. 소비자 잉여는.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높을수록 작아진다라고 해야 됩니다. 14번. 생산자가 어떤 상품을 공급하면서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그 물건을 제공하며 최소한으로 받고자 하는 금액.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생산자 잉여가 됩니다. 네. 실제로 요 정도만 받고자 했는데 판매 가격은 더 높아. 그럼 그 차익이 또 생산자 잉여가 됩니다. 그래서 15번 생산자 잉여는 시장 가격이 높을수록이에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높을수록 좋죠. 그리고 사회적 후생은 이러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한 것으로 말한다. 17번 사회적 잉여의 크기는 시장 균형에서 극대화된다. 네, 여러분 이런 그림 생각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 여기 이제 소비자 잉여고 소비자 잉여고 요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요게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를 합한 것이 사회적 후생이 되는데 사회적 후생은 바로 이렇게 완전 균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극대화된다. 이 두 삼각형의 크기의 합이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지점이죠. 완전 경쟁이 이루어졌을 때. 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